폴렛과 지금 전화기를 두 분이서는 요 네 가지 중에 선택하셨는데 자, 이 중에 좀 혈관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혈관 스트레스 유발 원인으로는 네. 초콜릿 빼고 전부 다입니다. 오히려 초콜릿 빼고 뭐라고요? 네, 그렇죠. 살찌잖아. 아, 초콜릿은 아니에요? 진짜? 아, 물론 초콜릿도 이제 화이트 초콜릿이나 밀크 초콜릿처럼 네. 칼로리가 높은 거는 이해정 선생님 말씀대로 살이 좀 찔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요. 다크트 초콜릿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의 염증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이것도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죠. 초콜릿 한 자리에서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판을 그냥 다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용량은 두 조각 정도, 작은 거 두 조각, 20g 정도를 매일 드시면은 다크 초콜릿을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청양고추는 저희가 음식할 때 뭐 자주 먹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전화기도 그렇고 자외선 차단제는 자, 이건 뭐 오히려 필수잖아요. 필수. 네, 외출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바르라고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것을 권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혈관의 스트레스랑 이게 무슨 관계예요? 피부만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선택하냐 뭐 뼈를 선택하냐 자외선 차단 많이 하시면 비타민D가 아무래도 못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길 텐데 비타민D가요. 뼈나 근육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적으로 혈관 건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네. 비타민 D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햇빛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재료로 쓸 뿐 아니라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데도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뭐 그 외에도 당뇨나 혈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은 또 실내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9명이 이 비타민 D 결핍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질환의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고추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막 스트레스 막 받을 때 그냥 청양고추 하나 가져다가 그건 준영이가 잘하는 짓인데 저한테 막 화나면 네. 청양고추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준영이한테 그 고추 먹는 법을 배워가지고 네. 가끔 정말 막 힘들고 피곤할 때 단 거 먹는 기분으로 하나 먹으면 좀 기분이 좀 마음이 막 나면서 나아지던데 그것도 혈관에 안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뭐 다양한 고추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고추를 먹으면 약간 알싸한 느낌이 들면서 땀이 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매운맛에 고추를 먹는 거예요. 이 고추에는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캡사이신 성분 자체가 혈관을 수축 이완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휘발성에 화끈하게 한 느낌을 주게 돼요. 근데 만약에 고농도의 캡사이신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피부 쪽으로 확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나 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혈류량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하면 뭐 협심증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 저 휴대전화는 사실 혈관하고 무슨 관계지? 아무 이해가 안 가요. 뭐 눈 건강 이런 건 그쵸? 이해가 되지만. 예, 보통 또 요즘 집에도 많이 계시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은 이 휴대전화 통해서 통화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뭐 적당히 해서 스트레스를 풀 정도면 좋겠는데요. 이 전화 통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혈압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실제 한 연구에서 네.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 환자 94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3차례 이상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통화를 하게 했더니 원래 혈압이 121에 77 정도로 유지되던 환자들이 129에 89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